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통일영어 점자 규정 그 불혹 1에 나오는 축어 목록을 우리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약자는 애프터 약자입니다. 애프터. 애프터 서비스 할때그 애프터. 자, AFTER이죠. 근데 이 애프터의 그 축어는 앞에 AF만 쓰면 되죠. AF. 우리가 About은 AB만 썼죠. 예, About은 예, AB. 예, 그렇게만 이제 썼었는데, 그 다음에 AC만 쓴 거는 예, According. According to the 뭐 이렇게 할 때, 예, AC만 썼던 거는 예,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은 예, AF. 예, AF를 쓰는 After. 예, After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AF만 쓰면 AFTER의 주어다. 자, 한번 그 샘플들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어 목록에 있는 것은 무조건 그 약자로 활용된다라는 것 아셔야 되죠. 자, 우선 after battle. after battle은 뭐 전투, 뭐 전쟁터, 뭐 그런 거죠. after battle. after battle 할때 after 약자를 쓴다. 그 다음에 after birth, 이 birth 이건 뭐 태어나다 뭐 그런 거죠. after birth 이때도 after 약자 축어 쓰죠. 그 다음에 after breakfast, 예, breakfast는 아침 식사죠. 예, after breakfast 뭐 아침 식사 이후 뭐 그런 뜻이겠죠. after breakfast 쓰고요. 그 다음에 after burn, 예, burn은 뭐 타다 태우다 이런 건데 after burn 이때도 after 약자를 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After burned, 예, 여기서 과거형이 붙은 거죠. ed, 예, burned, 이 burn이 after가 붙으면 그거에 관련된 활용형도 다 되죠. After burned, 그 다음에 또 after burner, 그렇죠? After burner, 그 다음에 after burning,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은 그 묶음끼리는 같이 돌죠. 뭐 burning, burner, burned, burn, 전부 다 after가 붙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after care. 자, after care, 이 after care도 after 약자가 가능하죠. 다음 슬라이드. 다음, after clap. 자, after clap이죠. after clap. 그 다음, after coffee. 자, after coffee, 이 coffee 앞에도 after, 예,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coffee 할 때, 여기 OF 약자를 쓰지, FF 약자를 안 쓴다는 거 아시죠? 왜? 예, 여기 FF 이 하이 묶음 약자보다는 OF, 온칸 약자가 힘이 세죠. 그래서 OF 약자를 쓰지, FF 약자 안 쓰죠? After coffee, after 약자 됩니다. 그 다음, after damp. after damp. 이거 역시도 after 약자 되고요. 그 다음, after dark. 어두워진 이후를 얘기하겠죠? after dark. 이것도 after 약자가, 주어가 가능하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after deck. 그렇죠? 자, after deck. 요것도 after 되고요. after dinner. 아까 after breakfast도 됐었죠. after breakfast도 됐기 때문에 after dinner. 이것도 충분히 예, 저녁 식사 이후라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after flow. flow 뭐 홍수 뭐 넘치다 이런 거죠. after flow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after game. 예, after game도 after 약자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After glow. After glow. 그 다음에 after guard. 전부 다 after 약자 가능해요. 그 다음에 after hatch. 그 다음에 또 hatch와 관련된 after hatches. 주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After hour. 이때도 after 주어 가능하죠. After hour. 그 다음에 after life. After life. 그다음에 after light, after light, 그다음에 after leaves, after leaves 다 주어 가능하죠. 그다음 네. after lunch, 자 아까 after breakfast, after dinner 또그 사이에 있는 after lunch 전부 다 after 약자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after lunches 네, 되죠. 그다음에 after market, after market.
시작요. 그 다음에 애프터 매치. 다음 슬라이드. 애프터 매치스. 예, 그 다음에 애프터 매트. 예, 이 매트, 이게 수학이죠. 예, 애프터 미팅. 애프터 미팅. 예, 미팅 후에. 그 다음에 애프터 미드데이. 애프터 미드데이.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애프터 미드나이트. 전부 다 애프터 주고 가능해요. 애프터 모스트. 그 다음에 애프터 페인. 그쵸? 그 다음에 애프터 파티스. 다 애프터 약자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애프터 파티. 아까는 애프터 파티스고요. 애프터 파티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애프터 피스. 애프터 피스도 가능하죠. 그리고 애프터 플레이. 플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세일. 애프터 세일. 다음 슬라이드. After school, after school, 예, 방과 후죠. 예, after 약자 가능하죠. After sensation, after sensation. 그 다음에 after shave, 이건 면도죠. After shave. 그 다음에 after shock. 예. 자, 그 다음 슬라이드. After show, after show. 그 다음에 after shower. 뭐 샤워하고 나섭니까? 그 다음에 after supper. 이게 아침 아까 애프터 아까 이제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이거 됐듯이 애프터 서퍼 예, 이거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애프터 테이스트. 애프터 테이스트 그렇죠. 자, 여기 애프터 테이스트. 그 다음에가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겼죠. 애프터 텍스트. After text, 그러면 세후겠죠? 세후? 예, after 세후. 그 다음에 extra taxes. After tea. 예, 티 마신 이후에. After theater. 예, 영화 보고 났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After thought. 예, after thought. 되고요. After time. After time. 그 다음에 after treatment. After treatme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after world.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아, 이제 after work죠. after work. 예, 그죠? work의 앞에 after가 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after world. 자, after world.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쭉 이 after가 앞에 붙었는데, 이제는 뒤에 붙습니다. 뒤에. 자, here after. here after. 그 다음에는 here in after. here in after. 보셨죠? 자, 다음 슬라이드. 자, morning after. 예, morning after. 이 morning after라는 게, 자, 이때도 after 약자 가능하다. 그 다음에 there after. 그 다음에 there in after. 또 where after. 예, 그 다음에 where in after. 자, 이렇게 해서 after가 앞에 붙은 거, 또 뒤에 붙은 거, 이게 쭉 추가 목록에 나오죠. 자, 우리가 이 추가 목록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점역을 하신다든지 교정을 할 때 일단 이 after가 포함된 이런 단어, after가 포함된 단어가 나올 때 이거를 이 after 약 추고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 추거 목록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예, 추거 목록에 있으면은 쓰는 거고요. 추거 목록에 없을 때는 안 되죠. 예, 예, 추거 목록에 없는데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10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점에가 braille, 예, 그 다음 blind, 그 다음 children, 그 다음에 first friend, good, great, little, letter, quick. 예, 이 10개는 어떠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추거 목록이 없어도 쓸 수 있죠. 하지만은 이 10개 단어 외의 것들은 추거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못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추거 목록이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록을 봐야 되는데 부록 잘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할 때 한번 유튜브 켜서 아, 애프터 약자에는 애프터가 들어간 주어 목록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이렇게 봐두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또이 애프터 다음에 뭐 애프터 이미지, 뭐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주어 목록이 있었나요? 없죠. 주어 목록이 뭐 없으면 어떡한다? 애프터 주어 못 써요. 그러면 그냥 애프터에서 애프터에서 ER 약자만 써야죠. AFTER. ER 약자만 써서 After Effect 또는 After Image. 이때는 이거 AF만 쓰면 이거 애프터가 안 돼요. AFTER. 여튼 ER 약자까지 써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After Image, After Effect 뭐 이런 것들은 애프터 주어가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애프터 주어 목록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나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그다음 주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